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장 시작부터 상승세를 보이면서 2700선을 탈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흐름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가 2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0.69% 오른 2704.33에서 거래 중입니다. 기관이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삼성그룹 오너일가가 블록딜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삼성 SDS가 급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3사도 5600억 원 블록딜 소식에 약세입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 매수에 0.16% 오른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연일 오름세인데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5원 85전이 오른 1,222원 15전입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110달러를 돌파했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간밤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하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이 난항을 겪는 점도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 또 아시아 증시는 어떻습니까? 네,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으로 1.6% 오른 27,255.57에서 거래 중인데요.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 관련주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13% 상승하고 있고요. 홍콩의 항셍지수는 0.85% 오른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전서현입니다.